자, 안녕하세요. 알약농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다양한 팽면 개구리들에게 먹이용 쥐를 먹이는 영상이고요. 일단은 아무래도 먹이용 쥐가 나오기 때문에 혐오스럽거나 뭐 쥐를 사랑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은 보시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뒤로가기를 누르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또 이렇게 쥐 피딩 영상을 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. 팽면들에게 쥐를 꼭 먹여야 되나요? 뭐 이런 댓글이 꼭 달리는데 팽면한테는 사료만 먹이면서 키우실 수 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양식 개념으로, 또 저는 생먹이가 생물에게 가장 좋다는 신념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쥐하고 팽면푸드를 병행하면서 먹이는 거고요. 사료 가실 때 쥐는 꼭 먹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영상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게 일단 오늘 먹일 먹이용 쥐입니다. 제가 항상 받는 쥐 농장에서 큰 쥐가 다 떨어졌다 해서 작은 쥐들로만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살짝 몸이 누리끼리 하죠. 이건 왜 그러냐면 팽면 푸드를 몸에 묻혀놨기 때문에 그래요.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, 또 제가 키운 팽면들은 괜찮은데 제가 딴 데에서 데려온 팽면들은 이게 팽면 푸드만 먹고 살아온 애들이 많아서 쥐 먹인 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팽면 푸드 냄새와 맛을 첨가하기 위해 이렇게 몸에 팽면 푸드를 이렇게 묻혀준 거고요. 바로 피딩 시작해 볼게요. 일단은 영상 설명부에 활약해준 녀석도 하나 먹여야겠죠? 고생 많았어. 잘 먹죠? 넘어가 볼게요. 자, 가장 먼저 수리남 팽면입니다. 한번 먹여볼게요. 수리남 먹을래. 이게 지금 반응이 시원찮아요? 이유가 있어요. 수리남 팽면은 되게 예민한 팽면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고 먹이면은, 사육장에서 꺼내서 먹이면은 반응이 잘 안 나옵니다. 예민하기 때문에. 그래도 먹긴 먹어주네요. 너도 먹어볼래?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사육장에서 꺼내서 주면 안 먹을 수 있어요. 괜히 물 오염만 됐네요, 팽면푸드 때문에. 일단은 그렇습니다. 잘 그래도 큰 녀석이라도 잘 먹어주네요. 다행이죠. 일단 다른 팽면들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 팽면은 이제 브라질 팽면 수컷입니다. 한번 먹여볼게요. 아이고, 비염 때문에. 자, 일단 얘도 잘 먹여주네요. 이렇게 사육장 밖에서 꺼내서 먹어도 이렇게 브라질이나 샤코 팽민들은 뭐 이상한 기생 없이 잘 먹습니다. 뭐 이렇게 수리남 같은 애들이 예민해가지고 안 먹는 경우가 좀 있는데 얘는 잘 먹었으니 다행입니다. 넘어가 볼게요. 자, 이번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팽민들, 브라질 팽민 수컷 왕눈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노라인 블루 팽민입니다. 역시 수리나 빼고는 뭐 여러 번 말하지만 사육장 밖에다가 꺼내놓고 먹여도 잘 먹습니다. 잘 먹죠? 애들이 쥐를 이렇게 좋아해요. 이게 근데 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쥐만 너무 많이 먹이시면은 비만이나 눈에 지방이 껴서 실명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쥐만 먹이시는 건 걱정되지 않고 쥐를 중점으로 먹이신다면은 좀 더 지방이 적은 랩킹키 같은 거를 먹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랩 종류. 랩 종류가 단백질이 더 풍부하거든요. 자,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 팽면은 사무라이 블루 팽면입니다. 자, 근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자주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쥐를 먹일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쥐를 먹일 때 꼭 머리 쪽을 물게끔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요. 왜냐면은 이런 어린 쥐는 괜찮지만 역방향으로 먹이면은 발톱이 이렇게 날이 서게 되겠죠? 그렇게 하면서 목을 긁거나 입가에 긁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이제 구내염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요. 이거는 팽맨뿐만 아니라 뭐 레오파드 개코, 뭐 모니터, 뱀 다 포함되는 문제입니다. 하고 쥐뿐만 아니라 귀뚜라미나 생선,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. 생선 뼈가 이렇게 날이 서 있으니까 역방향으로 먹으면 괜히 삼키다 목에 상처를 낼 수 있고 귀뚜라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해서
생물의 머리 쪽을 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무라이 블루 발색이 별로 블루 같지 않아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금색이랑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되겠죠? 자, 그린 펭귄이랑 비교하자면은 이 정도 발색 차이입니다. 블루가 확실히 파랗긴 파래요. 지금 얘가 좀 연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파랗습니다. 사무라이 블루. 자, 넘어가 볼게요. 자, 다음 펭귄들, 노라인 알비노 펭귄과 화이트 라인 포닷 알비노 펭귄입니다. 이름 길죠? 한번 바로 먹여볼게요. 너 이거 좋아하니? 좋아한다고 합니다. 자, 펭귄들은 쥐를 참 좋아합니다. 사실 쥐뿐만 아니라 어떤 먹이든 참 좋아요. 근데 간혹가다 너무 펭귄푸드만 먹고 살아온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펭귄푸드 외에 다른 먹이를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해요. 그럴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펭귄푸드를 묻혀서 주는 방법도 있죠. 와, 얘를 진짜 이쁘다. 제 개체지만 볼 때마다 새삼 놀랍니다. 둘 다 너무 예뻐요. 얘는 이제 나이가 거의 4살이 돼가고 있는데 4살이 넘었나 이제? 아무튼 그런데 뭐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으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살이 넘어가겠네. 이제 한 2살 반 됐겠다. 얘들은 제가 정말 좋아해서 예전 오래 키웠던 애들이거든요. 자, 이렇게 볼래? 하고 또 펭맨이 먹일 잘 못 삼킨다 싶을 때는 그 먹이를 살짝 들어주세요. 그러면 삼키기 아주 편한 상태가 되거든요. 얘는 일단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얘는 이를 말고 조금 어린 개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쉽게 삼킬 수 있게 되고요. 또 펭맨한테 큰 먹이를 절대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펭맨은 여기에 척추 쪽까지 이제 먹이가 닿아요. 위가. 그러면은 척추를 강하게 짓누르게 되거든요. 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. 해서 지금 괜찮은데 옛날 한 10년 전, 15년 전 이제 펭맨 키울 때 보면은 펭맨은 무조건 큰 먹이를 먹어야 된다 이런 좀 잘못된 정보들이 있었거든요. 해서 그 당시에는 하반신 마비가 와 있는 펭맨이 제법 많았어요. 사람들이 너무 큰 먹이를 먹여가지고 척추를 짓누르게 해버리니까. 근데 뭐 요즘은 정보가 많이 개선돼서 너무 큰 먹이를 무식하게 먹이진 않죠. 일단 그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넘어가 볼게요. 자, 마지막은 뮤턴트 팽맨입니다. 사실 훨씬 많은 팽맨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매번 하는 그 말 있잖아요. 영상이 길어지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로 마무리를 짓고 영상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, 얘가 그 대표적인 애입니다. 쥐를 안 먹는 애. 근데 한번 또 맛을 보여주면 먹더라고요. 하고 잘 안 먹으려 하잖아요. 이때 막 흔들어줘요. 그럼 살아있는 먹이인 줄 알고 좀 먹을 의지가 생겨요. 이런 거는 옛날에 제가 볼파이톤 키울 때 볼파이톤이 물고 별로 안 조이잖아요. 이렇게 하면 꽉 조이거든요. 살아있는 줄 알고 먹이가 아직. 이런 식으로 사냥 욕구를, 사냥 본능을 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. 쥐를 안 먹는 개체들한테는요. 얘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알량농장이 왔는데 쥐를 절대 안 먹어요. 팽맨푸드만 먹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주면 사냥 본능이 깨워지기 때문에 먹이를, 그러니까 잘 먹고 싶지 않아도 좀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쥐를 먹이는 영상이었고 여기서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또 댓글을 통해서도 다른 생물을 보고 싶다 혹은 다른 분의 사육방 방문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은 마쳐볼게요. 감사합니다. 뿅!